지금 상황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여기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지금 사람들이 경환되구나, 결항되고 나서 승객들 지금 다른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결항됐냐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 날이 왔어요. 체크아웃입니다. 체크아웃. 네, 짐 다 싸놨고요. 지금 네. 그 위에 지방에 비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지금 아래로 내려왔나 봐. 여기 지금 여기가 그거예요. 집에 가려고 네. 하는데 여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아니야? 우리 집에 빨리 가봐야 되는데. 집에 가봐야 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집이 또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그지라도 비 계속 갔다고 뉴스에서 보고서 막 잠을 못 잤거든요. 걱정돼. 일단은 빨리 비행기장으로 빨리 갑시다. 여러분 저희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나 봐요. 지금 제주공항에 왔는데 네. 비행기가 지연됐대. 비행기가 1시간 반이나 지연됐다. 봐봐요. 진짜요? 왜 안 믿어? 자 여기 보시면 출발 시각 4시 반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네. 원래 출발 시각이 3시 1시간 반이나? 이용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뭐 문제가 없는데 비도 안 오고. 불길한 징조야. 아 집에 가면은 이것도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저희 사실 오늘 기분 되게 좋거든요. 차 타고 오는 동안에 100만이 됐어요. 그럼 불길한 징조 세이브 아니야? 일단은 제발 일단은 집 앞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예. 와 제가 그나마 행운의 징조가 있어. 제가 다린이가 잠깐만 제가 이렇게 넓은 사람 많은 공항에서 글쎄 네 편의점도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어, 편의점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세븐일레븐에서 이 뒷모습 이거 아시죠 다들? 포켓몬빵 이 포켓몬빵을 아무도 안 사가서 버린이가 득템을 했어. 어 그러면은 이거 바로 띠부실 한번 까볼게요. 스노클 너 좋아 처음 보는 거 있잖아. 어? 있는 거야? 어 아 중복이네 또. 아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진짜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지금 안전점검으로 결항됐다고 방송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1시간 반이나? 결항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 이 중요한 상황에 토니님 어디 갔냐고. 지금 토니님 없어졌어. 아니 이거 지금 탑승부에서 식사 쿠폰까지 제공한다 그러면 집에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지금 잠깐만 여기서 살아야 되나 봐. 지금 4시인데 식사 쿠폰을 준다는 거는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잖아. 지금 제주 공항에 갇혔어요 우리 어떡해.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제주 공항에 1시에 왔거든요. 지금 3시간째 갇혀 있는 건데 언제까지 있으라는 거야? 엄마 어. 비행기 시간 또 늦어졌죠? 늦어진 게 아니고 없어졌어 비행기가. 엄마 이거 비행기가 없어졌어. 지금 비행기 없다 진짜로 없다. 아 진짜 결항됐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지금 토니님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6시로 오 저기 온다. 오빠 큰일 났어. 어? 비행기 결항됐대. 어머 진짜네? 안전점검을 이유로 결항됐다는데 지금 6시 비행기요? 네 6시래. 6시로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결항이면 오늘 못 가? 아, 대체편은 찾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까. 어, 지금 상황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여기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지금 사람들이 경환되구나, 결항되구나 해서 승객들 지금 다른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결항됐냐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여기 분위기 진짜 너무 어수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인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결항된 적이. 일단 지금 여기 식사 쿠폰을 주신다고 하니까 식사 쿠폰 받으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줄 서는 데 가서 줄 서서 식사 쿠폰 받으면서 좀 물어봐. 어 일단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건지 아, 내려가야 돼. 아 진짜 어떻게 말이 씨가 되냐. 결항되면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입이 방정. 빨리 배낭 타 배 다시 왜? 나가야 돼. 어딜 나가? 쿠폰 받고 나가서 짐을 다시 찾으래요. 그리고서 문자가 다시 온대. 그럼 짐을 갖고 돌아다니라는 거야? 어 그런가 봐. 언제 그럼 비행기가 언제 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은 모른대. 그럼 여기 계속 있으라고 공항에? 어 그래서 식사 쿠폰을 준대. 지금 식사 쿠폰 이거 받았거든요. 지금 식사 쿠폰 받았고요. 네. 아 진짜 막막하네요. 힘들네 힘들어. 결항될지는 완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지금 저는 집이 좀 걱정돼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공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진짜 몰랐네. 아, 오늘 안에 집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착장으로 다시 나왔어요. 지금 여기로 내려가네요. 다시 자, 제주도 다시 여행 온 기분이에요. 제주도 온 기분이에요. 또 다시 다시 도착했어. 내려가겠습니다. 와, 지금 짐 찾는 데인데 지금 사람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안내 표지판에 결항된 거. 지금 우리 팀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 같이 탈 사람들인데 지금 다 짐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다들 자리도 없어가지고. 지금 썸네일 좀 잡으시는 거죠?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아이고, 썸네일 가게 아직 자리가 없다니까. 어디가 자리가 없어요? 자리 없어. 앉을 때가. 아, 유튜버인 줄 알았지. 오늘 100만 되는 날. 100만 된 날이고 뭐. 아, 100만 축하드려요. 아니. 네, 축하는 감사합니다. 100만 유튜브 여기 있는데. 지금 짐을 다시 다 찾았습니다. 와, 이거 들고 어떻게 다니지? 피곤해. 아, 큰일 났어. 다시 국내선 도착이다. 제주도 여행 오셨나봐요. 저 아무래도 느낌이요, 제주 도민 된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거 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이만큼 이렇게 저희랑 다 비슷한 상황이신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 식사 쿠폰 받은 걸로. 식사 쿠폰 어디 있어요? 식사 쿠폰. 아, 장난치지만 지금 이상하게 장난칠 때야. 이게 식사 쿠폰인데 이걸로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마침 문자가 왔어. 그 아까 6시 반쯤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7시 반으로 또 바뀌었어. 재수석 받으래요. 7시 반경 출발 대체편. 잠깐만, 지금 몇 시에? 우리가 원래 3시 비행기 했잖아요. 지금 4시 50분이에요. 제주도 1시에 왔어. 네. 아, 여기 공항에. 네. 6시간 반을 갇혀있는 거야 여기. 야, 이거 뭐 거의 7시간 갇혀있는 거지. 일단은 그때 동안 우리 뭐예요? 밥 먹어요. 쿠폰 받은 걸로 라면이랑 그리고 떡볶이랑 만두. 지금 밥을 또 먹습니다 우리. 이게 또 살다 대한항공에서 쿠폰 받은 걸로 밥 먹기는 또 처음이네요. 2만 원 남았죠? 만 원 남았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커피 마실 거예요. 4장이잖아요. 4장이니까 3만 원 썼잖아요. 이거 2만 원 썼어요. 6천 원씩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일로 와, 딱 걸리고. 만 원으로 지금 뭐 하려고. 2만 원 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 먹으려고. 커피 마시면 거예요, 커피. 일단 짜증은 나지만 먹을 건 먹어야죠. 아, 그럼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자, 맛있게 먹어요. 대한항공에서 우리 사준 거. 사준 거. 토끼님한테 사준 거. 여기 다리는 김에 밥을 싸서. 넌 좋지? 더 많이 놀아봐. 자, 여러분, 저희 지금 다시 이제 또 짐 붙이러 왔어요. 다시 여기 다시 체크인 해야 돼요. 다시 수석 밟고. 와, 여기 프로 유튜버가 있는데? 어디? 여기 말친. 말친이 있네? 200만 유튜버가. 와, 자, 지금 다시 짐을 좀 올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신없다. 와, 드디어 다시 들어왔어요 탑승구로. 우리 데자뷰 뭐야, 데자뷰. 계속 똑같으니 하루 종일 일어나. 이게 지금 입국 수속 받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2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깔끔하게 다 먹어야 됩니다. 또 먹어. 아니, 그럼요. 이번에는 돼지냐? 음료를 공략하러 갈게요. 음료. 와, 지금 빵도 거의 다 팔렸어. 다 쓸 수 있죠, 2만 원? 아니, 무조건 다 써야 돼. 1원도 남기지 말고. 스무디 딸기 하나, 망고 하나, 에이드 레몬 하나, 요거 두 개요. 자, 딱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야, 2만 원 딱 2만 원. 알차게. 이분 또 바닥에 앉아있어. 빨리 가, 챙피. 빵 팔아요. 아직 멀어. 빵 팔아요. 도망가자. 빵 사세요. 아니, 싫어요. 이분 또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대시네. 왜요? 야, 왜? 나린이 어딨어? 나린이 어딨어? 어? 나린이 어딨냐고? 국민이랑 말친하고 있어요? 나린이가 국민이랑 다니더라고. 왜? 저기 토깽이네 가족하기 싫고 말친 가족 하고 싶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국민이랑만 다녀. 왜? 6살 연하 어때? 팔이 뭐 나린이가 좋겠네. 나린이가 좋겠네. 국민이랑 괜찮아? 뭐 안 괜찮을 거 어딨어요. 좋죠. 네. 연락이 국민이랑 붙어 다니더라고. 네. 드디어 비행기를 탑니다. 요거. 아, 이 비행기 타는 거야 지금? 아, 날씨 깜깜해졌어요 지금. 아, 그럼요. 우리 지금 거의 7시간 만에 제주공항. 네. 탈출하네. 자, 여러분, 저희 비행기에 안전하게 탑승했습니다. 지금 전신했어요 거기? 두 자리.
네, 빈석에 누워서 가도 되겠네.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되게 우여곡절 끝에 탈출합니다. 제주도 공항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탈출했다.